대여섯 자동차 코딩 실습 중에서 제일 밑에 프로덕션이죠. 그 프로덕션에서도 밑에 17번 항목 텔레콤 부분입니다. 텔레콤.openac.ai 여기서 사이트를 작업을 진행할 거고 왼쪽에 다양한 정보, 자세한 내용들이 항목뷰 메뉴에 들어갈 겁니다. 한자는 통의 통, 통신이죠. 그러니까 만사형통. 형자가 재미있는 형자가 들어 있죠. 코딩 실습 내용은 이제 통신인데 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통신하고는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교육 도시의 통신 네트워크인데 당연히 교육 도시는 AI 교육 도시, 인공지능이든 코딩과 통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교육도시 도시의 통신 체계 제일 큰 특징은 오지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오지로 통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은 와이파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4G나 3G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인 NFC도 있고 RF도 있고 다양한 형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802.11 뭐 802죠? 하고 2.11이 와이파이 표준인데 여기도 A, B, C, D, 뭐 N 있고 S 있고 뭐 별의별 게 쭉쭉 다 있어요. 다양한 형식의 와이파이도 쓰게 되고 하는데 우리 교육 도시는 그냥 5G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래요. 와이파이도 없고 3G도 없고 블루투스도 없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달리 굉장히 초단파니까 안테나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300m 간격으로 하나의 안테나, 하나의 기지국이 들어서야 돼요. 그러면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이 수풀이잖아요. 오픈해시와 수풀, 오픈해시 수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육도시를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는데 이 수풀 하나하나가 바로 5G 안테나 하나가 되는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5G 안테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기지국이죠. 기지국 이걸 하나의 수풀이 되면 하나의 수풀로 매칭을 합니다. 물론 텔레콤 이것도 수풀이에요. 이것도 텔레콤도 수풀이고 되고 굉장히 수풀 구조. 수풀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수업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롱이 복습하는 사람만 말씀드리자면 수풀은 두 종류입니다. 수풀은 첫째는 권역, 지역, 공간 수풀이 되고 공간 수풀. 두 번째는 특수 수풀, 특수 목적 수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수풀은 공간 목적의 수풀이, 공간 수풀이 되는 거죠. 공간 수풀. 요 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여기 우리 코딩 실습에 있는 이런 이 항목들 하나 하나가 다 수풀이잖아요. 이 수풀들은 다 특수 목적 수풀입니다. 그죠? 이 두 종류의 수풀로 우리 오픈에이지 플랫폼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5G 안테나 하나가 하나의 공간 수풀을 구성을 해서 전체의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반 이벤트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죠? 도시 내에 발생하는 재반 이벤트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해싱, 오픈해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기록이 돼.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 기록을 유지하게 돼.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이 기본 구조에서 텔레콤의 역할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을 5G 하나로 통일함으로 해서 단말기도 간단해지게 되죠. 이런 뭐 와이파이 칩도 필요 없고 블루투스나 NFC나 기타 칩들이 필요 없이 오직 하나의 칩만 있으면 되잖아요. 5G 칩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5G 오지라 그럴까요? 오지 모듈 하나만 들어가 있고 요 오지로서 도시 내 모든 통신이 다 완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지 삼성에서 넣은 좋은 게 있어요. 삼성의 5G 백스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콤 요거는 아주 워낙 중요한 수풀이라서 우리 팀 주피터가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가 코딩하는 거고 팀 주피터가 이스쿨에 참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요 코딩 팀 주피터가 코딩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옆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또 시범 사업에 들어가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던가요? 코딩 요게 시범 사업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요 넣겠습니다. 시범 사업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래서 텔레콤 부분은 우리가 직접 팀 주피터가 직접 코딩하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겠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깨졌네요. 나중에 다시 해놓을게요.